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의 직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홍입니다. 네. 자,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금요일에 본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 어느 때보다 이 총선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방송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아, 저는 저 네. 다른 거 안 보고 직원 보시할 때만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할 때만요? 봤습니다. 언제 나왔죠, 제가? 아, 6시 35분, 7시 25분, 8시 30분 이렇게. 네, 7시 때는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와랑와랑 TV 2시 30분 이미 시작이 되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댓글이 벌써 달리기 시작했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방송으로는 저희들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하죠. 그렇죠. 네, 녹화 네. 방송인데 방송될 때는 또 댓글이 쓸 수가 없어서 아, 이거 지금 뭐 생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목요일 날 저희 유튜브 라이브 할 때만 댓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고요. 네. 금요일 방송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네. 와랑와랑 시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에도 역시 또 다른 양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제 겁니다. 지금 4주째 네. 계속 양복을 네. 바뀌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예, 예상하시는 것처럼 4.15 총선에 관한 네, 이야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300명이잖아요. 네. 지역구와 이제 비례가 합쳐서 300명인데 사실 그중에 3명. 예. 사실 뭐 3명이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하지만 제주도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3명의 역할은 또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분들의 활약이 네. 또 기대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잘하길 또 응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이제 뭐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그런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네. 선거를 통해서 그 공약들, 그 약속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예고를 하겠는데 말이죠. 네. 제가 그 내일 아침에 네. 당선자 세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 얘기가 다 됐어요. 아, 직접 만나시기로 했어요? 아, 제가 다 만나기로 됐어요. 만나줘요? 아이고. 그래도 되게 네. 바쁘시던데. 바빠도 바빠도 하여튼 다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 중에 네. 딱 꼭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지금부터 미리 올려주세요. 개인적인 제가. 것도 됩니까? 아, 극히 개인적인 것도 됩니다. 혹시 김영찬 씨도 물어보실 게 궁금한 거 그렇죠, 있죠. 네, 후보자에게. 이제 제주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렇죠. 비행기를 타냐? 그렇죠. 궁금한 그렇죠. 궁금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일리지 올라가는 걸 타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저가를 타느냐? 예. 그리고 거. 본인이 이제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느냐? 보좌관이 보좌관이 아니죠 그거야. 저는 그거 궁금해요. 마일리지를 본인이 사용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좀 많이 쌓이면 예, 해외도 가시고. 마일리지가 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궁금한 되는데. 거 다 물어봐도 궁금, 된다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귀중한 네. 상황에. 마일리지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런 걸 그건 이제 외람된 문화생활 하는 사람을 보내든지 날 보내지 말고 선택 2020 여러분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고요. 방송 중에 당선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대담 프로그램 녹화가 있는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당선인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오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성실한 분이시죠.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왔는데 먼저 와 계십니다. 아, 우리 오영훈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계속 같은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네, 네, 네. 일단 당선 소감 먼저. 네. 아, 이번에 또 저희 시민 여러분께서 워낙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네. 참 부족한 저에게 참 과분한 사랑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성심을 다해서 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침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계속. 네. 사실 그 많은 공약들이 또 발표가 네, 되고 네, 네. 또 이제 시민들은 그 약속을 또 지키는지 계속 네. 눈여겨볼 텐데 네, 네.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네. 택배비 인하. 아, 택배비. 택배비.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쇼핑을 통해서 택배비를 네, 네. 많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뭐 도서죠? 네네네. 네, 네. 특수배송. 도서 상간제. 네. 네. 특수배송. 네네네. 한 줄 더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거 없애야 된다. 아. 시청자들이 질문인데 네네. 조금 예민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의정 활동하다 보면 그 네. 비행기를 계속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략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타시는 것 같은가요? 한 150회. 그럼 마일리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아, 국내선은 그게 약합니다. 다 약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네. 됐냐? 대답이 됐냐? 네. 원래 그 흰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번에 까맣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 하얀 머리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네네네.
일단 제 나이보다 많게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60대 이상으로 보는 되게 젊으신데. 나 네. 50대 초반인데. 네네네. 어, 야, 의원, 예전에 말이야, 너 흰머리 때. 그렇죠. 어, 심부름 시키기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제는 너 심부름 팍팍 시켜도 되겠어. 아, 이런 뜻 효과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요. 네, 우리 도민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네, 멋진 의정 활동 부탁드리면서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커피 향이 여기 나고 있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실제 예상하신 것과 실제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더 나왔는지, 아니면 덜 나왔는지. 상당히 더 나왔죠. 아, 상당히. 네. 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공약, 어떤 걸 가장 우선시하고 싶으신지요? 사실은 이제 4.3 특별법을 제1호 공약으로 네네. 했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안 하면 네. 이게 또 하세월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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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뭐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꼭 열심히 해서 성과만 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성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정직하게 보고 드려서 이해도 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번에는 우리 위성곤 당선인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언제 뵈도 네.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보다 잘생기신 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그 재선으로 선택해준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네.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초선을 지나서 재선이 네,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사무실 위치가 바뀝니까? 국회에서 혹시? 예, 저는 지금 초선은 보통 네. 어떤 경우냐면 전망이 없는 곳에 배치되어지거든요. 뭐 주차장이 보이거나 네, 주차장도 안 보이고 건물과 건물만 서로 맞붙을 보는데 재선이 되어지면 네. 우선 선택권이 있습니다. 밖에 나무도 네. 좀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그 껌껌한 벽만 네, 보이는 데서 네. 내가 진짜 4년을 내가 네. 이랬는데 그렇죠. 내가 반드시 네. 내가 다시 와서 네. 나무 보이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공약을 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또 지켜내야 되고 또 실천해 나가실 텐데 네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서귀포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에 네. 유치를 해서 그곳을 이제 제약과 바이오의 이제 클러스터 단지로 예. 예,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가장 우선하고 싶고요. 우리 항상 도민을 섬기고 예. 도민만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결의를 다지면서 네.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우리 김현철 씨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두 네. 분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체벌을 당하거나 뭐 용모를 지적당하거나 뭐 언어폭력, 네 이런 거를 좀 당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웃겨서. 이거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저는 있어요. 저는 사실 없거든요. 저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김성웅 씨하고 저하고는 또 백호기 응원을 하면서. 아, 응원. 네, 응원을 하면서 그 이제 약간 매스 게임 비슷한 건데 네네. 아, 거기에서 또 엄청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 네. 학창시절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가 제주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네. 오늘 소식을 좀 갖고 학생 인권 조례. 네, 네. 네. 제주도의 이제 학생들이 학교 현장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도내 고등학생이 이제 제주 학생 인권 조례 TF를 구성하고 최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따르면요. 도내 일부 고교의 교칙이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무려 474개 조항이나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교칙에 맞춰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이제 교칙의 문제를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허다했다고 합니다. 학생 TF팀은 반인권적 구시대적 사고에 입각한 교칙을 수정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뭐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한번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행을 했고요. 뒤이어서 이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매우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주민 발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서 추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주 지역 역시 이제 논의 시작조차도 못한 실정이고요. 아니 그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좋은 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또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뭐 교권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다. 네. 학생들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시 반발이 좀 거셌고. 그렇죠. 네. 찬성 측 입장을 좀 들어보면 학생 인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정확히 명시된 국민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게 뭐 흔한 반대 논리이기도 한데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오히려 교권의 역할은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고취시키는 것으로 서로 존중됐을 때 교육 현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부터 또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교육 현장은 조금 실제보다는 좀 더딘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주 차원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 조례를 만들겠다,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제안을 한 학생 한 명을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직접 그 학생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제주 학생 인권조례 TF 팀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여고 2학년 오연지라고 합니다. 네. 인사만 잠깐 들었는데도 아주 목소리에 기백이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 계약이어서 집에서 그냥 수업 듣고 있나요? 네. 그러신가요? 네. 네. 아 예. 저희가 대답이 짧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저 학생 인권 뭐 침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사를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조사해 보니까 과학 선생님께서 생물 시간에 이제 성소수자 친구들한테 이제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시거나 그 체벌도 체벌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남고나 남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때리고 또 CCTV 사각지대로 가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실태 조사하면서 다 나왔던 거죠. 그럼 이런 조사들은 직접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학생들 통해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조사하셨죠? 그 온라인에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런 제보들을 받는 걸 했었어요. 그거 온라인으로도 받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학생들이 직접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를 듣는 형식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학생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문제를 못 느낀다거나? 못 느낀다거나. 네. 제 주변에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이걸 문제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교권에 선생님들의 어떤 그 권한에 좀 충돌되는 면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지도하거나 훈육하실 때 저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지 아예 교사의 지도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권 자체가 이제 학생 인권의 반대말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권의 변화가 생기는 건 결코 교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교사와 학생이 둘 다 모두 동등하게 수평적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소통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셨고 또 앞으로 이제 활동을 계속 해나갈 텐데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일단은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조례 관련해서 좀 알 수 있도록 만약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거리로 나가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네. 추가적으로 특가 콘서트를 진행하고 또 그게 불가능하다면 SNS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제주 학생 인권 조례 TF팀의 오연지 양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는 네. 동안 또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개를 좀 네. 해드리도록 하죠. 지니 리 님께서 오연지 학생 응원합니다. 네. 라고 하셨고 용필 님도 학생들 응원합니다. 어벤져스 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더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인권들 다시 한번 체크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도 참 그 당연하다고 어쩌면 생각했고 그냥 우리가 다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에 네. 침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등 지느러미 숫자 1번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아, 네. 히든카드였는데. 너 왜 그러고 하신 거예요? 네네. 그 약간 그 성대모사 비슷하게 한 게 펭수. 요즘 유행하는 펭수. 네, 네. 펭수인데. 아, 그렇다 칩시다. 예. 그렇다 칩시다. 네. 그 펭귄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의 얘기는 네네. 제돌이. 아, 돌고래 얘기를. 돌고래. 좀, 예, 같이 예, 이렇게 그래. 바다에서 좀 사는 그런 동물들이니까 네네네. 얘기를 좀 네. 해봤는데 7년 전에 제주 바다에 방류한 제돌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네, 기억합니다. 예. 최근에 제주 바다에서 변함없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뭐 방류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돌고래 방류가 이어지지 않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제돌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 금등이, 대포 등 이제 총 7마리 돌고래가 방류가 예. 돼 있습니다. 이름들이 참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제돌이, 나왔고요. 아 지금 번호가 써 있네. 등지름이 진짜. 네. 네.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인가요? 어떤 네, 남방 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최근 대정 앞바다에서 촬영된 남방 돌고래 무리를 아까 찍은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약 50마리 정도가 이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데 등 지느러미 숫자 1번 제돌이가 딱 눈에 띈 거죠. 야,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네. 그 1번을 딱 만났을 때 그렇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직접 핫핑크 돌핀스에 전화를 걸어서 좀 추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네. 매일 바다에 나가서 망원경이나 이제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네. 지느러미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보이니까. 야, 근데 정말 활동가분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일 관찰하신다잖아요. 가서 네.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2017년에 방류된 금등이하고 대포는 아직까지 관찰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현재 그 제주도에는 네. 120마리 정도의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물 일종이 이제 120마리라는 것은 매우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주로 이제 대정 쪽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제주 연안 전체를 좀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즘 유독 대정 지역 바다에서 많이 포착이 되는데 그만큼 제주도의 다른 곳들이 이제 서식 환경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그 대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갈등도 좀 생기고 갈등이요? 어떤 갈등? 예. 누구와? 해녀분들이 조합할 때 자주 이제 출몰이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합니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고. 놀라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춤을 내게 놀라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춤을 내기. 춤을 내기. 예. 깜짝 놀란다 이런 뜻이죠. 네네. 네. 오늘 아주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네. 춤을 내기. 춤을 내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덩치가 큰 돌고래들은 네. 또 굉장히 또 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녀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네. 핫핑크 돌핀스 그리고 제주 무릉리 해녀분들이 좀 재밌는 실험을 좀 하고는 했습니다. 조업할 때 핑어라는 장치를 몸에 달고 들어가는 그런 예, 실험을 좀 해봤어요. 핑어라는 거 달면 네. 그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돌고래가 싫어하는 소리.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돌고래들이 좀 싫어하는 소리가 나와서 돌고래가 이제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이걸 네. 하다 보니까 해녀분들은 좀 그 전에는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무서워했었지만 그렇죠. 심리적 네네.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물질을 좀 편안하게 할 수 네. 있다는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은 거죠. 어쨌든 뭐 우리 방류된 우리 돌고래들도 뭐 건강하게 잘 또 지내야 되겠지만 네. 또 우리 자연과 사람이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안전하게 네. 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맛있수다 시간입니다. 좌 선생 만나볼 시간이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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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랄랄랄랄랄라
맛있는 빵이 있는 곳이라면 나를 비껴갈 수 없다. 코끝에 날카롭게 꽂히는 고소한 향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빵! 빵! 빵이즘? 뭔들? 노노! 건강하고 맛있는 빵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을 찾아 빵기술래 가봅니다. 빵빵한 빵기술래 첫 번째 장소는요. 화학첨가제는 NO!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감동시킵니다.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선생과 함께하는 빵의 길! 오늘은 빵지술래!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플의 신세계! 크루와플이라고 아시나요? 와, 요즘에 그렇게 인기라는 크루와플! 크루와상과 와플의 만남! 우리 크루와플은요! 일단 잘라서 단면을 감상해주고 메이플 시럽 크림을 발라주세요! 이야... 아우... 야무지게 먹었어. 봉주르 주앙말리에요. 뭔가 프랑스 거리에서 앉아서 크루아상에 커피 한 잔의 여유 너무 좋네요. 하지만 여기는 정실이에요. 이색적인 듯 친근한 입방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먹방계의 최고 고수인 최불암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빵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눈앞에 대파가 들어간 바게트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파 바게트빵. 어우. 우리 이런 거 좋아. 또 피자빵 같은 느낌. 와, 아유, 기가 막히네. 바삭바삭한 이 바게트에다가 그리고 기름진 촉촉한 이런 식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야, 이 파향이 굉장히 콕! 와,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건강한 빵은 빵칼로리! 빵지술래 두 번째 장소로 떠나봅니다. 자, 다음 홈메이드 느낌 뿜뿜 터지는 투박한 케이크와 진한 맛의 빵들이 일품인 이곳. 오늘은 먹방 아니죠? 먹빵입니다. 빵빵 뿡뿡. 아, 여러분 디저트 가게에 왔습니다. 너무 이뻐. 여러분 초코 초코 위에 올려진 이 딸기 반쪽 하나. 뭔가 흙 속에서 보석 하나가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 프랑스의 대표적인 달걀 요리인 키슈 등장. 키슈?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안 먹었어요. 안에 우유와 계란, 베이컨, 버섯, 지금 양파 등등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맛입니다. 그냥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심심한 그런 바게트 빵에다가 이걸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자, 또 장갑을 끼고 먹네요. 모습만으로도 마음을 녹이죠. 이름 속에 답이 있는 별미랍니다. 요거트 크림 당주라고 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당주라는 이 메뉴가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뭔가 옆에는 지금 검은색의 초코 케이크 있는 게 딱 느낌이 천사와 악마를 이렇게 딱 해놓은 듯한 느낌.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먹방의 신이니까. 첫 번째 선택은 요거트 크렘 당주. 이뻐, 나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느낌 너무 좋습니다. 구름 하나를 그냥 뚝 떼놓은 것 같아요. 구름이 몽실. 천사라고 하는 당주. 와, 너무 부드럽고 좋다. 맛도 천사 같네. 부드럽게 그냥 내 몸으로 들어오는 나의 천사. 좋습니다. 천사가 된 느낌. 풍미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초코 케이크. 악마의 초코 케이크. 와. 악마. 넌 악마야. 이런 게 디저트지. 기운이 불끈나게 머리끝이
찌릿찌릿하면서 머리가 꽉 쓰는 이런 느낌. 달달하고 상큼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와, 우와. 티슈 드셔보셨슈? 다음께 와보슈. 빵지순례 오늘의 종착지. 빵에 전공법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니까요. 정성을 쏟아 건강한 빵을 탄생시켰는데요. 빠라빠빠빠. 하루 종일 빵올데이. 세 번째 맛집은 정말 달인이 만드는 빵집이다라고 소문나서 왔습니다. 빵들이 다 그냥 투박해. 화려하지가 않아. 그런데 더 예뻐. 더 먹음직스러워. 이쁜 여기 또 초가집과 얘도 돌담도 있고. 설마 이거 먹는 건 아니지? 여러분 먹는 거예요? 돌담을 뜯어 먹는 쿠키예요. 아, 쿠키. 쿠키. 와우. 브라우니. 여러분 그 꾸덕꾸덕한 그 브라우니 아시죠? 그냥 흥부함인데 돌인데 지금 굉장히 날큰하고. 에? 남의 집을 다 뜯어 먹는데? 야, 이제 집도 뜯어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되게 재밌네요. 우리 달인 분께 설명을 듣고 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딱 우리 해장국집 사장님 같이 생기셨는데. 평범한 빵 같이 보이는데. 일단 밀 자체가 달라요. 제주산 통밀을 저희가 직접 여기서 재배도 하고 여기서 재분하고 해서 그걸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야,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죠. 상을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레시피 콘서트라고 하는 곳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 수상 작품이 시기섬유 크림 팥빵. 팥크림 빵인데 팥부터 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톳하고 미역하고 다시마를 건조해서 볶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은 건데. 아, 그래서 빵 이름이 식이섬유가 들어간 이유가. 네. 거기에다 이제 발효종도 만들고 물도 따로 만들고. 어우, 대상 받은 빵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식이섬유 팥빵이여라. 식이섬유 크림 팥빵. 이야, 어휴. 아, 여기 팥이 그냥 몽실몽실 살아있고 견과류도 씹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나온 밀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은, 소화를 굉장히 돕는 그런 빵입니다. 아. 버터까지 직접 만드는 클라스. 파이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ASMR. 옛날 과자이죠, 옛날 과자. 조청에다가 싹 발라놓은 딱 그런 느낌. 이런 게 간식이지. 지금까지 이런 빵은 없었다. 만두인가 빵인가. 만두. 만두 아니죠. 열어볼까요? 와우! 색감 봐. 아,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가득.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와, 만두. 굉장히 상큼해. 와, 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네. 와! 어머니 밥상 같은 건강한 빵 드시러 오세요. 정성과 맛은 물론 톡 튀는 아이디어까지 만날 수 있는 제주의 다양한 빵집들. 이러니 내가 안 바래. 빵돌이 좌선생을 더 빵빵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빵집들. 앞으로도 맛있게 쭉 만들어주세요. 제가 또 찾아갑니다. 자, 네. 자, 오늘 맛있수다 또 좌영독 씨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잠깐만요. 거침없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보통은 저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를 들고 나왔어요. 들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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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먹을 수 없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좀 나눠 먹어야죠. 잠깐만요. 아이고. 어, 이거 참. 아이고, 제가 아니, 좀 들고 왔습니다. 아, 굳이 이럴 필요. 아하, 이거 참.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던 예. 빵입니까? 아, 뭐 처음 나온 그 집에서 다 나왔. 대파 바게트. 이거. 아, 이게 대파. 예, 대파 바게트. 아, 이게 대파 바게트구나. 오, 크다. 예, 한번 봐보세요. 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시나몬 브리오슈. 얘는 뭐예요? 얘는. 밤이 들어간 브리오슈. 아, 다르네요. 그럼 밤이 들어갔고 얘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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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또 이런 걸 자꾸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죠. 끝나면 좀 이렇게. 네? 그죠. 이 먹방이니까 좀 그렇죠. 이게 먹으면서. 왜 갖고 가요? 아, 네, 갖고 네네. 가요? 여기 갖고 네. 가겠습니다. 네.
아, 딱. 아, 근데 브리오슈가 진짜 맛있다. 계피향, 계피향. 네? 지금 필구티님 아까 대구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아,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너무 아쉽고 조만간 네. 제주도 오시겠다고. 맞습니다. 오면 여기 빵집들 투어하는 것도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도 네. 더 살 빠진 모습으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120kg 좌영국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경 안 쓰고 나오셨네. 아, 네, 네. 오늘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잃어버렸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써봤는데 옷이랑 안 어울려요. 이게 저는 똑똑해 아, 보이는 것보다 오늘 약간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MC분들 혹시 부비트랩이라고 아세요? 뭐 이렇게 잡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 예, 네, 무슨 군사용어처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뭘 잡는. 아, 네. 그쵸. 약간 네. 비슷한데 네네. 이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물건을 이렇게 톡 하고 건드림으로써 그게 시간이 지나서 큰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네. 네. 요즘 SNS에서 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한 부비트랩 영상이 화제거든요.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자, 휴지 같아 보이죠? 톡 건드리는데 저 두루마리 휴지죠? 네. 자, 이게 들어가고 오, 자꾸 뭘 이렇게 건드려요. 오, 저기 이야, 오. 정말 애썼겠는데요? 오,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갑니다. 과연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네. 이어지는 거죠. 오, 과연 어떤 폭발이 일어날지. 자,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아, 좋네. 오, 저는 바람 잡는 거요. 결국 손소독제가 찍 하고 나왔어요. 아, 좀 손소독제 하나 짜는데 참 힘들죠. 그렇네요. 어쨌든 네. 이게 집에서 요즘 심심하니까 이런저런 영상들 참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 너무 약간 방심을 하기 쉽잖아요. 확진자들도 줄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꾸준히 손소독제도 잘 바르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4.15 총선이 무사히 잘 끝났죠. 높은 네.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투표 관련된 하나 SNS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한 투표 사무원의 알바 후기가 올라와서 아주 높은 조회수와 댓글들을 기록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도 있어요. 지금 1급 받은 봉투 그리고 아. 야쿠르트 네. 그리고 사탕처럼 보이죠. 네, 초콜릿 바가 초콜릿. 네, 초콜릿. 네. 간식. 네.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군입대 후 훈련소 때 신체 검사 시간급으로 시간이 안 갔다. 새벽 5시 도착, 6시 퇴근, 군대 돌아간 줄. 아침 8시쯤 현타 옴, 다신 안 함. 밥값 포함 10만 8천 원쯤 알바로 치면 하루 꾸리긴 함.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답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어. 아, 나도 했었는데 진짜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더라. 크크크크. 사무원, 참관인 둘 다 했는데 참관인이 꿀이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아, 6시간 멍 때리느라 고생했네. 이거 폰 만지고 있으면 안 되냐? 몰려오는데 어떻게 만지냐? 나는 발열 체크했는데 계속 일어서 있어서 죽는 줄 12시간 이상 서 있었음이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아, 참 힘들겠다라고 상상 정도로만 했는데 진짜 이렇게 후기를 보니까 아, 네.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유난히 또 인력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소독제 짜주시는 맞아요. 분들, 그렇죠. 발열 네. 체크해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다시 한번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이제 네. 세월호 추모 관련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너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영상인데요. 이게 MBC 스페셜에서 공개가 됐었어서 참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불켰던 영상인데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말이 하고 봐서였을까.
아이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아픔을 또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사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이 재난의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별책 프로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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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또 화제. 네. 이번에는 네. 화제 소식이죠. 왜 화제가 됐냐 하면 네. 올해 우리 나이로 100세. 100세를 맞으신 할아버님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기부하셨다는 네. 소식입니다. 그 100세이시니까 네. 그러면 1921년에 이제 태어나신 건데요. 네. 정말 많은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파란만장한 시대를 겪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기부까지 하게 되셨는지 훈훈한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조금 덜 쓰고 봐서 이렇게 종이를 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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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건강 좀 잘 좀 저 챙기시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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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우리 앞에 연락 주시면 예, 네. 자, 도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예. 알뜰하게 모은 큰 돈 2천만 원을 직접 서귀포시청에 가서 기부하셨는데요. 힘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거동도 편치 않은 고령의 나이에 당신들 형편도 넉넉지는 않지만 기꺼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 나눔을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100세인 주관섭 할아버지와 81살 백영순 할머니 노부부의 훈훈한 사연 지금 만나봅니다. 요즘 기부 소식으로 각지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누가 연락 온 게 제일 기분 좋아. 우리한테도 전화가 막 와요. 이렇게 좋은 기부 정도로 처음이. 이렇게 좋은 거 처음이라. 많은 언론에서 기부 사연을 전하고 모아지는 관심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부를 하게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 세금자 우리 혼란한데 아니 전염병 때문에 혼란한데 국가에서도 상당히 저 부담을 가지고 하니까 송금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그랬죠. 살아생전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진 들고 내가 헌금을 하느니 살아생전에서 할아버지를 헌금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유 좋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둘러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중하게 간직했던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는데요. 북에서 넘어온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라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가 있어서 국가무공 수훈을 받으셨답니다. 이북에서 나올 때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군대를 가셨어요. 군대 생활을 하시고 이제 해고 제대할 때에 장교가 무슨 편지 쪽지 이런 거 하나 주셔서 잘 간직했다가 여기 제주도를 내려왔어요. 이제 그 거기 스님을 아는 스님을 만나서 스님한테만 그 군대 생활한 얘기하면서는 그 편지를 배해 줬나 봐요. 하여튼 그랬더니 여기 가서 아마 어디가 신청을 하려나 봐. 그래서 여기 오면서 그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여기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그냥 여기 다 그냥 모았어요. 서랍에다 모아서 저 혼자고 또 할아버지도 이북에 나와서 혼자고 그래서 참 살아생전에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한번 남기고 싶어서 그 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던 전쟁은 끝났지만 고향의 가족과 생리별을 한 할아버지는 그리움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북 고향 생각 안 나냐고. 안나 되겠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게 내 소원이야. 지금 내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마누라님 자식 생각은 안 나? 마누라도 마찬가지지 뭐. 아들 두 개. 내보다 다 죽었어.
나는 세상을 다 들었어. 그런데 누굴라 그런 생각하면 홀로 지내던 할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할머니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답니다. 수원에 경기대학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를 잘 봤는지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증에 써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연을 맺어서 할아버지가 혼자라서 저도 혼자인데 제가 자청을 했어요. 아버지 같이 모시고 같이 생존할 수 없냐, 살 수 없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장 만났으면 같이 제주도를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갑집에 60에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할머니, 엊그제 그 행사 해가지고 이거 사진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 벽에다 걸어놓고 보시라고 저희 사진 찍어서 가져왔어요. 아, 평상시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인정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좌담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세요. 아는 거 안 돼. 아니 여기 밖에서 사진 찍는데. 평생 막노동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오셨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큰 돈을 선뜻 내놓으신 주관섭 백영순 어르신. 그동안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었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제주도 와서 살아보시는 거 어떠냐? 좋죠. 제주도 좋아. 뭐가 제일 좋아? 네. 뭐가 제일 좋아? 공기가 맑고 그래. 살기 좋아. 저희 소망은요, 이 할아버지가 그날 건강하시고 있다가 가는 거죠. 혼자 있는 뭐 그러니까 가실까봐 그냥 뭐든지 좋은 거는 다 해드리고 그냥 밤에도 스시를 그냥 깨서 기다보고 그렇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니까 에야 그냥 남북이 하다 통일하니 소원이라고 그래.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이웃을 위한 깊은 사랑을 펼치신 두 분의 소망이 꼭 이뤄지길 바라며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요. 앞으로 남은 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굉장히 좀 보면서 내내 흐뭇한 장면이었는데 주관섭 할아버지 그리고 백영순 할머니 두 분이신데요. 지금 할아버님은 이렇게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가 지금 많이 어두우신 네,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게 들으시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그럼에도 두 분 좀 다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평생 소원이 방송에 나오시는 거라고 네, 네. 하셨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두 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다음 코너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예술을 또 저희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외람단 문화생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아까 딱 그 들어오는데 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렇죠. 이제 그 문화 마인드를 좀 문화 마인드 가지면 음으로 양으로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우선 그 패션도 네. 미적 감각이 있으면 색조라든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색조는 좀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아주 발랄하고 좋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비율도 맞고 이렇게. 참 말하지 못하시는. 네. 이번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인가요? 이 한국 예문회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문인화, 조각 그 모든 미술의 그 장르를 다 포함해서 하는 아주 유일한 단체입니다.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아드려요. 첼로 음악이나 바이올린 그런 음악이
곁들여지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색감이 상당히 깊은 색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색감이 침잠되어 있죠. 이제 관람자나 이제 애호가들이 작품을 대할 때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제주 들녘에 그 흔하게 핀 그 들국화입니다. 김용숙 작가님은 제주에서 지금 활동하시고 제주의 이제 흔한 내용으로 작품을 하셔서 좀 정감이 가죠. 관장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종 오십시오. 종종. 아니, 자꾸 어디가 가서 자주 오라고. 네. 수민아, 이 어머 이번에 다시 일본 들어가면 예? 우리 수민이 위해서 돈 벌어서 보내줄 거니까 그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 허천세! 짐승도! 어미와 새끼가 한 둥지에서 추우면 등 비비고 아프면 핥아주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만 차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법인데 이 어멍 배운 게 물질 뺏겨 시네. 아이고 미안하다. 다 나가 잘못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와,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소리로 한번 어느 정도로 와 계신지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예, 소리 한번 뭐 크게 한번 질러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정말 정상일 거예요. 다 정상이에요. 아침에는 다 출근하고 막 간호사도 그렇죠. 하고 막 그 무대에 서는 그 순간 미치는 거죠. 이제 이 연습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미치는 거죠.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원래 나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을 더 밀렸어요. 그래서 4월 17일하고 18일 날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대극장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입니다. 무조건 착용하고 충분히 늘려라. 예, 저희들이 그렇죠. 방역도 할 것이고 발열 체크기도 할 것이고 손소독도 다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근데 관객 여러분은 오실 때 마스크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입장료가 있나요? 아니요, 입장료 없습니다. 이번에 작품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필해 주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들 단원이 한 10년 전에 일본 오사카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주도의 그 추랑해녀 1세대죠. 1세대 할머니가 저희들을 잡고 울었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매년 와달라. 매년 공연을 와달라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저희들 모르는 사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출항했던 해녀들 얘기를 어떻게 한번 좀 만들어보자, 이 한을 좀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대표님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외람된 예. 문화생활이에요. 외람된 질문들은 막 던지고 외람되게 표현도 막 하고 예, 예. 더 물어보셔도 돼요. 몇 살이세요? 아, 저 아직 젊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저요? 네. 아직 이윤정 리포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예, 아직 오시면 바로 제가 단어도 할 수 있어요. 네. 외람된 도전을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한 파트를 잠시 좀 배워보세요. 아, 그럴까요? 즉석에서 바로 오늘 또 표현을.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순위가 나와서 일단은 이 발성법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아. 바로 단원으로. 바로 지금 제가 순위 이긴 건가요? 제가 순위는 전 아직 순위로 할 자신이 없어요. 전 아직 순위로서 너무 아직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질을 처음 배워주고 배울 그 기회가 생겨서 기뻐서 하는 대사예요. 어머니, 나 열심히 물질 배워서
상금 해녀가 돼요. 우리 동생들하고 잘 먹고 살 거니까 우리들 이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표정 관찰을 하는 거죠? 잘 지내실 거예요. 대사가 너무 어려워. 어머니, 이제 그곳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상군 해녀가 돼서 내 남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 동생들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잘 지내십사해. 잘 지내십사해. 아니 근데 대중도 말 너무 어려워요. 안승희 씨 약간 마냥 지르기만 하죠. 계속 통으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씀처럼 이 하나로만 간다 그럴까요?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저거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할게요 이거죠. 아, 약간 행사 톤이구나. 제가 행사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 너무 귀한 가르침이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대표님 그리고 오늘 우리 극단 가람 우리 식구 여러분 저의 외람된 도전 그리고 외람된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자체가 연극이다라는 이제 카피를 보셨는데 이은정 리포터에게는 인생 자체가 도전이다. 그렇죠. 예,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정 리포터. 예, 이제 연극 무대까지 진출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 전문가분들한테 배워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식 호흡이나 이런 거 워낙 제가 2, 3년씩 했으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네. 역시 배워보니까 제가 뭐가 부족한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가 네. 부족하던가요? 그러니까 모든 톤이 계속 행사 톤인 거예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이은정입니다. 네. 그 행사를 뛰었던 그림을 설명해 주시다가 원래 그림 많이 아시니까 네네. 아까 침잠이란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 색채가 뭐 침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침잠. 침잠이라는 게 네. 그야말로 그 한자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한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한자어 무슨 의미죠? 싱크한. 약간 네. 싱크한. 약간 조금 가라앉은 듯하면서 차분하면서도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대중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차원 높은 그런 분위기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침잠, 고요하다, 자, 조금 예, 예. 애모스피어리 조금 싱크한 예, 예. 그런 네. 걸 알겠습니다. 얘기... 자, 어쨌거나 네, 네. 이은정 리포터의 외람된 문화생활은 외람된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요즘 뭐 코로나의 선거에 바쁜 날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고 희망을 품어주는 그런 한 주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랑와랑 TV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